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안전한 주택 분양 길잡이 하마TV의 유재석입니다. 자, 오늘은 좀 비가 오는 관계로 지하 주차장에서 촬영을 시작을 했어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해드렸던 현장이기는 한데 다른 타입의 집도 좀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제가 다시 촬영을 왔어요. 오늘 현장 같은 경우는 군포역에서 도보 400m밖에 되지 않는 초역세권의 매물이고요. 총 22층까지 있고요. 그리고 지하로는 3층까지 자주식 주차를 이용할 수 있으면서 기계식 주차, 자주식 주차를 합쳐서 총 100%까지도 주차가 가능한 현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차 걱정 전혀 하실 건 없으세요. 자, 예전에 보여드렸던 타입과 다른 타입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거기도 진짜 이뻐요. 자, 오늘 현장 같은 경우는 거주 목적으로도 문의를 많이 주시고요. 투자 목적으로도 문의를 많이 주셔서 상당히 인기 있는 현장이에요. 자, 그런 현장 내부 모습 보여드리러 한번 가실게요. 전실 모습이고요. 보시면은 전실이 상당히 그래도 깊숙한 느낌 보이시죠? 여기는 신발장이 훨씬 더 많아요.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 전부 다 신발장. 그리고 가운데 신발장 같은 경우는 2단으로 지금 쌓여 있어서 중간에 이렇게 딥해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까지 있다 보니까 좀 더 이런 아기자기한 것들 집어 넣어 놓을 수 있겠죠. 여유 있는 사이즈의 전실이고요. 이쪽으로는 이렇게 일괄 소등 버튼까지도 전부 다 집어 넣어 놨어요. 그리고 중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윙도어, 양쪽으로 열리는 스윙도어로 만들어 놨으니까 짐 들어오거나 나갈 때도 상당히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요. 전실을 통해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거실, 주방 모든 방들까지 방마루 지공을 다 끝내놨어요. 쭉 들어오면 여기 이제 거실하고 주방, 이쪽에 이제 화장실이 있고요. 3번 방, 1번 방, 그리고 이 안쪽으로 2번 방까지 총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예요. 거실 사이즈 자 보시면은 이쪽에 지금 4인용 소파를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까지 소파 자리가 좀 더 남다 보니까 이거보다 한 5인용 이상의 소파를 놓더라도 전혀 작지 않아요. 조명도 보면은 일반적인 네모난 사각 조명이 아니라 이렇게 포인트 있는 조명들까지도 전부 다 집어넣어놓고 쪽이 간접 조명까지 넣어놔서 우리 집 분위기 좀 더 아늑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저 위로는 삼성 정품 무풍 에어컨까지 시공을 해놨고요. 바로 옆쪽으로는 공기순환기까지 전부 다 넣어놨어요. 이렇게 여유 있는 사이즈의 거실이고요. 아트홀도 보면은 대형 대리석 무늬 타일로 시공을 해놨고 무광이다 보니까 좀 더 TV 보는데 내 눈이 좀 편하실 거예요. 아트홀 바로 옆쪽으로는 여기가 이제 안방이에요. 안방을 들어가 볼게요. 안방 입구 쪽에는 이렇게 안방 화장실이 비치가 돼 있고요. 안방 화장실을 먼저 보여드리면은 사이즈가 여유 있죠. 공간 자체가 폭이 좀 여유 있다 보니까 변기하고 세면대 놓고 그 옆에 샤워기까지 놓은 거 보이시죠? 충분히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이쪽으로 나오니까 여기서 샤워하셔도 돼요. 그리고 저기에 코너 선반까지,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렇게 슬라이딩 되는 수납함까지 전부 다 알차게 넣어놨어요. 그리고 바닥도 전부 다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을 해놨으니까 미끄럼 전혀 걱정하실 건 없고요. 자, 안방 사이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인 안방 사이즈를 잡으면은 요 정도. 지금 보시면은 요쪽 벽에서부터 저쪽 벽까지 붙박이장이 필요하시다 하신 분들은 붙박이장 시공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요. 11자 이상으로 다 시공이 되기 때문에 수납은 여기서 완벽하게 끝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샤시 같은 경우도 이중 샤시 현대 걸로 전부 다 만들어 놨고 안방에도 여기 보이시면은 삼성 정품 무풍 에어컨까지 넣어놓은 거 보이시죠? 그리고 바로 옆에 저기 보이세요? 요거. 여기가 이제 공기순환기. 공기순환기가 각 방마다 다 들어가 있으니까 창문 열지 않더라도 내 방공기, 집공기 전부 다 깔끔하게 바꾸실 수가 있어요. 자, 안방에서 나와서 안방 바로 옆에 있는 요곳이 이제 2번 방입니다. 2번 방은 요 정도 사이즈. 지금 2번 방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상당히 크게 나왔어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쪽에다가 뭐 침대 하나 놓으시고 여기다가 책상, 그리고 옷장 이렇게 놓는다 하더라도 여유 있는 공간 충분히 나오다 보니까 내 자녀 방으로 했을 때 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사이즈로 다 만들어놨죠. 쭉 나오셔가지고요. 짠, 짠. 거실 왼쪽으로는 요게 이제 3번 방이에요. 방들 먼저 전부 보여드릴게요. 쫙, 3번 방. 3번 방은 조금 더 벽지 색감도 아기자기하게 만들어 놓은 거 보이세요? 벽지도 약간 노란 톤하고 연두 톤을 섞어놔서 상당히 큐티한 느낌 잡아놨고요. 요,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다용도실 공간까지도 집어 넣어놨어요. 자, 다용도실 사이즈는 여러분 요 정도 사이즈. 여기다가 세탁기 놓으시고 2단으로 건조기까지 충분히 놓을 수 있게 만들어놨고요. 여기 콘센트하고 수도까지 다 연결해놓은 거 보이시죠? 근데 보일러가 안 보이죠? 보일러는 여기 있어요. 여기다가 숨겨놨거든요. 이쪽 보시면은 경북 나비엔 1등급 콘덴싱 보일러로 집어넣어놨고 이쪽을 열면 이제 환기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것까지도 전부 다 알차게 넣어놨고요.
있고요. 쭉 위에 보면은 위에 가스 누수와 탐지기까지 설치한 거 보이시죠? 그런 것까지도 알뜰하게 전부 다 찍어 넣어놨습니다. 쭉 다 보셨고요. 이제 방들은 총 3개를 다 보셨고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한 주방을 볼게요. 주방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이제 준비가 돼 있어요. 주방 상당히 알찬 구성으로 돼 있는 거 보이시죠? 디귿자형 주방으로 만들어놨고 이쪽 편으로는 이제 수납장을 큼지막하게 짜놓은 거 보이시죠? 수납이 엄청 많다 보니까 이 밑에까지도 수납을 하실 수 있고 수납은 상당히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여기 식탁자리, 식탁자리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상판보다는 조금 아래로 비치를 해놔서 식사하실 때 상당히 편한 각도로 식사하실 수 있게 만들어놨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3구짜리 가스레인지하고 개방형 후드까지, 자, 그리고 주방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렇게 회색 빛깔 느낌 나는 타일로 시공을 해놔서 좀 더 깔끔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싱크볼 같은 경우도 상당히 폭이 깊은 걸로 준비를 해놨으니까 요리하실 때 상당히 편리하실 거고요.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심지어 여기 아일랜드 테이블까지 이용을 하시면은 조리의 공간은 여유 있게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쪽 수납장을 보시면 일반적인 싱크대에 이렇게 막혀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수납장은 이렇게 유리로 돼 있는 수납장을 넣어놨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이쁜 그릇이라든지 내 가족 사진 또 그런 것들 넣어놓으면은 좀 더 아기자기한 느낌 살릴 수가 있겠죠. 쭉 나와서 이쪽으로는 이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사이즈 요 정도가 돼요. 쭉 보시면은 변기, 세면대 그리고 옆에 샤워기에 해바라기 샤워기까지 전부 다 집어넣어놨고요. 공간 자체 폭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샤워를 하시거나 우리 아이 씻기는데 전혀 불편함 없는 사이즈로 만들어놨고 여기 보면은 선반까지 여러 가지 디퓨저라든지 여러 용품들 놓을 수 있는 곳 만들어놨고요. 슬라이딩 수납장까지 알차게 집어넣어놨어요. 자, 요렇게 알찬 구성의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를 보셨습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자, 오늘 보여드린 집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집이에요. 분포역에서 도보 400m밖에 되지 않는 초역세권 매물인데 왜 여기를 다시 영상을 올리냐면요, 오늘 보시는 집 같은 경우는 총 22층 중에 10층에 올라와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고요. 밑으로는 지하 3층까지 자주식 주차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주차도 상당히 편리하고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1, 2, 3호 라인, 4, 5호 라인, 6, 7호 라인 총 3개의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니까 출퇴근 시간에도 북적거리지 않고요. 또 바로 옆으로는 금정역 GTX가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호재거리까지 있는 풀메모리라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지역이죠. 안양이든 구포든 서울 근교에 있는 모든 지역들의 아파트값들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현장 같은 이런 나홀로 아파트가 상당히 인기가 많아요. 전세 문의도 상당히 많으시고요. 투자 문의도 상당히 많은 현장이에요. 저희 하마TV 구독자분도 19층 예약했어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집값 너무나 고민이 많으시죠? 고민하면 더 늦습니다. 그 전에 빨리빨리 내 집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 하마TV로 연락주세요. 저희 하마TV는 또 다른 꿀뱀을 찾아서 열심히 발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마TV의 유재성이었습니다.